슬래시 사진 제공 등 호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배우 정인선이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수중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26일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인선은 MBC 수목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연출 박상훈 박상우, 극본 오지영, 에서 수중 촬영을 소화하기 위해 3달간 맹훈련을 받았다. 지난 24일 방송된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물에 빠진 김본, 소지섭 분을 구조하는 장면을 준비했던 것. 정인선은 내 뒤에 테리우스 고혜린 역에 캐스팅된 직후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을 받았다.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특히 가을쯤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될 것을 계산해 무게감 있는 의상을 입게 될 것이라 예상한 정인선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가족의 군복을 빌리기까지. 이에 유려한 솜씨를 뽐내며 김본을 구하는 장면을 탁월하게 소화했다. 물먹은 군복의 무게를 견디며 실력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물속에서 4시간을 버티며 촬영을 했는데도 내내 밝은 얼굴로 열심히 임했다. 캐릭터를 완벽히 그려내고자 하는 정인선의 열정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